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해고 전문가로 출연 한번 하셨었고. 네, 맞아요. 오늘 주제는 어떤 걸로 할까요? 제가 하는 일이 해고만 하는 일은 아닌데 제 동창도 이제 욕을 하고 이런 내용도 잘 읽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제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회사 법인을 정리하거나 지분을 정리하고 M&A라고 해가지고 이제 통합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코인 사기 관련해가지고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취지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신 이후로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또 업체들 많이 다니셨죠? 네, 맞아요. 어디 다니셨어요? 일단은 뉴스에도 나오는 그 항공사였는데 지금은 다행히도 산업은행에서 잘 조율을 했죠. 그 이후에도 공기업 뉴스에 나왔던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그 두 회사를 다녀왔습니다. 내부적인 약간 부조리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먼저 이렇게 취득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1,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거기서 언급이 됐던 게 뭐 고양인가? 뭐 이런 지역인데 이미 성남 분당 때부터 좀 그런 취지가 있었고 그 기간에서 이미 예전부터 흔히 말하는 저는 관례라고 생각을 해요. 내 위에 사람도 그랬는데 나는 왜 하면 안 돼? 이런 걸로 계속 곪고 곪다가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건도 많은 자문과 이전 공직자분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저희랑 별개로 특별수사 관련한 부분도 들어가셨고 저희는 그냥 서포터 개념이었죠. 다만 실질적으로 정리가 되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 중이라고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저희는 이미 거기서 손을 뗐습니다. 네. 어쨌든 까레스TV에 이렇게 얼굴을 노출하고 네. 영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업체에 가게 되면은 저번에 까레스TV에서 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분들 없어요?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네. 실제로 저는 좀 편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가고 제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빠릿빠릿한 분들은 아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전부터 안 좋은 소문이 있었는데 거의 확정이 됐구나 그래서 먼저 면담하기 전에 나가신다는 분도 있었고 다만 거기에서 단점은 저희는 잡아야 되는 분이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그게 좀 힘들었죠. 얼굴이 알려진 게 약간 조금 저는 걱정이 됐었는데 네. 그래도 일주일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집에 찾아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정말요? 네. 엄청 막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심도 있게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실제로 어떤 분은 배우고 싶다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했는데 안 하셨어요. 그분이. 힘들다고. 편한 일은 없죠. 세상에. 코인 사기권을 기업 구조조정하시는 분이 이걸 어떻게 접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오퍼를 받았어요. 네 군데 회사인데 올스타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올스타 비트, 올더 마스터, 또 뭐 올더 이런 식으로 들어간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 대표 회장이라고 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측근 다 이사진이죠. 세 사람, 그다음에 수행 기사 한 명. 그래서 자기네들이 회사 경영상이 어려워서 저희가 그 회사를 인수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M&A에 팔고 싶다. 주식회사니까 중국 자본이나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는 중국 회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파는 전반적인 과정이 자기네들도 이렇게 회사가 성장할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요청이 들어왔어요. 회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정 인원 때문에 회사 경영이 좀 어렵거나 그래서 쪼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파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는 솔직히 쪼개는 게 가장 쉽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쪽 회사는 컴퍼니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갔는데 저는 좀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계약금을 받았어요. 기흥역 거기에 있는 아파트까지 포함을 해서 등기까지도 이전 받은 상황이고 이렇게 후하게 해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파트 명의를 정혜민님 소속의 회사 로 등기를 쳤다고요? 저희가 받았어요. 개개인으로. 아 개개인으로? 세 채. 팀장급 정도 되겠죠. 네. 한 채 한 채 한 채. 이 회사가 쪼개 팔면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품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현찰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처분해서 준 경우는 있었거든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주는 거는 이게 낙장불입이라고 해야 되나? 너희들 이거 받았으니까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 뭐 이런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저희가 그때부터 의심은 했었긴 했었는데 아 원래 뭐 중국 쪽에서 이렇게 좀 큰 손이었다고 하니까 돈이 좀 있었나?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이 회사의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건이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들여다봐도 이쪽에서는 계속 자기네들 등기진을 다 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사진이나 대표이사 이런 거를 자기네들은 다 빠지고 저희가 그거를 빨리 가져갔으면 하는 액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는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누가 구매를 할 건지도 다 정해진 다음에 중간에 거쳐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 회사를 사기 위해서 하는 패턴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재촉을 하고 회사 자본은 또 엄청났고 거의 1,000억대가 넘는 돈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회사 잔고 네네 저뿐만 아니라 정말 모르는 사람 아마 까르님도 그 실제로 보면 이상하다는 뉘앙스는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여기서 이상하지 않으려면 재무 상태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재무 상태가 일단 마이너스가 돼야죠. 문제가 있는 회사를 저희가 사는 거는 뭐 아무 그건 없어요. 보통 그러니까 네 근데 그쪽에서 예를 들면 지금 자기네들이 마이너스 1,100억인데 회사에 1,000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도 저희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1,000억이 있는 회사가 100억 때문에 아니면 10억 때문에 빨리 팔고 그런 경우는 솔직히 없거든요. 그렇죠. 1,000억이라는 게 솔직히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잖아요. 이런 보물 따
발전지 같은 회사를 넘긴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시간을 끌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미 직원들은 저희는 다 정리를 했어요. 그게 회사 요청이었고. 네네. 그 직원분들은 이전에 임금 체불이 또 걸린 상태였어요. 회사에 돈을 그렇게 1,000억이나 쌓아두고도.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임금 관련해 다 해소를 해주고 해고에 대한 부분도 다 정리를 해주고 문제가 없게끔 인사 처리를 했어요. 이제 새로운 인원을 넣는 그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회사가 4개의 회사인데 대부업도 있는 거예요. 대부업도 있는 회사인데 왜 이게 빨리 넘겨야 되는 걸까? 알고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올스타빗이라는 코인 회사를 준비했던 회사인 거예요. 이미 실제로 올스타빗이라는 회사가 존재를 했고. 저는 일단 코인은 잘 몰라요. 그런데 코인 회사라는 거는 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발행을 한 코인이든 중개소든. 근데 코인 자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코인 회사가 코인 자산이 없다? 은행인데 돈이 없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사기였냐면 그 사이트에 비트코인을 10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럼 100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사이트에는 떠요. 실제로는 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트 내에서 그냥 조작을 한 거죠. 그냥 가상의 숫자였네요. 가상의 숫자였죠. 경찰도 전화를 했을 거예요. 왜 출금이 늦어진다고 신고가 들어오죠? 그러면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로, 아니면 저희가 지금 뭐 정산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는 이걸 또 전화로 여쭤보진 않거든요. 공문으로 물어보는 거죠. 네. 확인을 좀 해달라. 그쪽에서는 기다려달라. 이게 너무 이제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간을 끌기 전에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를 했어요. 회사가 이상하다. 흔히 말하는 기획부도를 내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기획부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요. 기획부도라는 거는 회사가 투자금을 받거나 법인을 세운 다음에 여러 사업 계획이나 IR인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투자금을 모아요. 근데 투자금대로 진행을 하다가 본인들이 잘 안 될 것 같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럴 의지가 없다거나 그럴 때는 부도를 내 버려요. 근데 그냥 부도를 내면 누가 봐도 명백한 사기니까 기획 부도라고 해서 회사를 회상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도 다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써봤지만 회사가 재기할 가능성이 힘들다 해서 부도 처리로 가는 동선이 있거든요. 그럴싸한 시나리오. 네, 근데 그럴싸한 시나리오도 우리나라 공권력들은 정말 조사를 잘해요. 특히 금융감독원 그런 걸 딱딱 집어내요. 어떤 기획 부도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지도를 받아요. 너희들 이거 문제 안 일으키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공문이 오고 가고. 이런 것 자체가 자기네들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쪽 회사가 좀 그럴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경찰서에 네 번을 갔죠.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아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저희가 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도 바보가 아니니까 저희한테 이제 소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거 우리 회사 정리하고 받기로 해놓고서는 왜 지금 굼뜨냐. 우리는 지금 바쁜데. 그래서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이제 여러 자료를 다 조사한 다음에 수사기관에다가 최후 통첩을 했어요. 우리 이거 수사 의뢰나 고발을 당신네들이 지금 계속 안 받고 있지 않냐. 당신네들이 이걸 안 받으면 우리는 이거 언론에 터뜨릴 겁니다. 여론이 한번 일었는데 그걸 수사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 다음 달에서야 수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의뢰받은 의뢰인의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이 회사가 좀 이상해. 이거를 이렇게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종종 많죠. 왜냐하면 저희가 덤탱이를 씌니까. 그쪽 시나리오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관리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근데 얘네들이 우리 거를 가져가고 나서 이런 문제가 지금 터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뭐 적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천억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네들은 몇백억을 더 있었는데 그 몇백억을 위해서 천억을 미끼로 놔두는 걸 수도 있고 공소장 보시듯이 실제로 거기에서는 2,200억 정도의 투자금을 받았고 그 투자금에 대해서도 제대로 환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경찰서에 갇혔을 때는 한 회사에 대한 통장 잔고가 천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는 의뢰를 받은 게 다섯 개 회사다. 근데 여기 네 개 회사는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런데 여기 회사는 우리가 등기를 계속 치라고 압박이 들어오고 나머지 회사도 저희가 보니까 등기가 사람이 계속 바뀐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희 뒤통수를 때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 뒤통수로 갖다 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리기 전에 저희가 먼저 때리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쪽에서 수사를 받았고 받고 보니까 다른 몇몇 피해자분들이 이미 이 회사를 고소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검찰에서는 계속 얘네들이 언제 터지나 지켜보는 시점에 저희가 같이 또 신고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번 까보자 해서 저희가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갔죠. 저희는 정보를 다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거기 등재된 사람은 아니었고 관련자라고 보기도 뭐한 입장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도 이미 준비는 다 했었고 여기 회사에는 1,000억, 다른 회사에는 다 합쳐서 1,200억이 넘게 자금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억 이상 넘어가는 사기는 무조건 특경법이 들어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게이트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도중에 저희는 또 저희가 받았던 돈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도 받았고. 네. 야, 이거 괜히 받아가지고 꼬일 바에는 그냥 주는 방향으로 하자. 범죄 수익이라고 하면. 근데 이미 비슷한 판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BJ가 어떤 사람한테 별풍선을 1억 원어치 받았는데 그 1억 원이 횡령한 돈이었어요. 그 돈을 줄 의무 같은 거 없는 것처럼 그런 뭐 케이스를 하면서 그쪽에서는 이거는 뭐 당신네들이 동조한 것도 아니고 저희는 일단 공익신고가 된 거고 저희는 또 포상금도 받았어요. 세무청에서 이게 탈루 이런 것도 같이 포함돼가지고 그게 1%인가 3%를 받는데 거기서 벌써 저희가 몇 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이 6명 중에서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누가 총대를 메고 잡혀갈 것인가 한 사람한테 몰아줄 준비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코인 관련해서 사기를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코인 거래소를 차린다라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모았어요. 자기네들이 애초에 몇십억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어떤 수익이든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거는 코인 트레이딩을 했다. 흔히 말하는 주식 리딩방 같은 것처럼. 이런 리딩방으로 우리가 지금 돈을 모았는데 우리는 더 판을 키울 자신이 있다. 코인 거래소가 돈이 된다 하더라. 왜냐면 중간에 코인 거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챙겨도 우리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 코인 리딩방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한테 투자금을 모았던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한테 투자를 하면 나중에 우리가 발행하는 코인으로 줄게.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자체가 유사수신이거든요. 근데 유사수신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없습니다. 자기네가 돈을 피해를 봤다는 것도 다 가해자예요. 가담한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그 돈은 절대 못 받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여기서도 파가 갈리는 거겠죠. 누구는 정말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애초에 돈이 많아서 자기 재산의 10%가 뭐 5억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투자를 했는데 그냥 언젠가는 돈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돈은 내가 꼭 받아야 돼 해가지고 고소를 하신 사람도 있고 얘 잡혀가면 우리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 탄원서로 써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얽히고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검찰이나 이쪽에서 이거를 수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과연 2천억이 끝일까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이쪽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2천억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사기를 친 거는 몇백억도 안 된다. 나머지는 우리 회사 돈이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자기네들 6명이 동시에 잡혀가는 건 안 되니까 이 6명 사이에서도 이제 서로 파가 나뉜 거예요. 결국에는 5명이 합작을 해서 우리는 직원이었다. 주도자는 이 한 사람입니다. 결국 혼자 싸우게 된 거예요. 1대5로 싸우다 보니까 판결이 1심에서는 검사가 25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17년인가 16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5년을 받았어요. 1심에서. 딱 요 상황이 2019년 이야기였어요. 가장 핵심적인 증거 자료는 그쪽 회사가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어요. 코인 거래소로 하면 대규모로 코인을 사거나 파는 수수료 제도나 이런 시스템이 다 구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출금 자체도 불가능한 시스템이었고 코인 구매 내역도 없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물적 증거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살려고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회사는 통장에 잔고가 이미 1,000억은 있었으니까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흐지부지 됐었다가 수를 두신 거죠. 한번 너희들이 언론에 가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 그 회사 입장에서도 언론화되면은 자기에게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야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뉴스에 자꾸 나오면은 야 투자금 돌려줘 이럴 테니까 네네. 자기네 회사에서는 돈 돌려달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 네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받는 것도 일단 자기네가 범법자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사를 왜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쪽에서는 수사를 받겠다라기보다는 우리는 당당하다라는 거였어요. 저희가 고발자가 되면서 저희가 증인이 된 거예요. 그쪽 사람들을 위한. 근데 저희가 이 증거 자료를 계속 경찰 쪽에 제공을 해도 흐지부지하는 게 좀 의심이 계속 들긴 하거든요. 증거 자료를 계속 제출했는데도 수사가 더뎠다는 거죠? 수사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언론에 나오는 순간 분명히 흔히 말하는 개싸움 될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언론에서는 물고 늘어질 테고 왜 수사기관은 이런 상황에서 계속 미온적으로 수사를 했는가?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도 피곤하고 그 회사도 피곤하고 실적으로 투자자들은 더 불안에 떨겠죠. 저희는 솔직히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각오를 하고 강수를 둔 거였는데 니네가 언론화가 돼도 이렇게 한번 버틴지 한번 보자 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수사기관을 제가 옹호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이후에 하는 말은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얘네들을 너희들이 신고를 조금 빨리 했을 뿐이지 우리는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뭐 덕에서 뭐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담한 분들은 형량이 적든 많든 이미 책임은 적고 근데 책임을 지는 거로 과연 끝나나? 우리나라는 추징금 제도가 있어요. 벌금이랑 별개로 범죄 수익으로 얻은 금액은 환수를 하거든요. 근데 추징금이라는 건 시효가 있어요. 몇 년 동안 안 내면 추징금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뭐 마늘밭에 숨기든지 시간이 지나면 그 수익금은 그냥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흔히 말하는 저희 기준에서는 야 진짜 같은 회사 걸렸다 이런 회사도 있구나 넘어갔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도 소장이 들어오죠. 우리는 너희들한테 의뢰를 했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불을 한 돈이 있으니까 부동산도 있으니까 넘겨달라. 근데 저희가 2심까지 갔는데도 이미 2심에는 저희가 지금 이겼고 총 6명 중에서 한 명은 지금도 계속 감옥에 계시고 그중에 몇 명은 출소를 하셨으니까 이제 저희한테 소를 걸고 했겠죠. 그렇게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계산을 해보면 또 그게 맞아요. 5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항소를 했겠죠. 항소를 하면 최소 6달에서 1년이 갈 거고 만약에 항소를 해서 그 2년이든 3년이든 받는다. 그럼 나올 수가 있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 5명은 뭐 제가 판결문까지 읽어볼 입장은 아니니까 뭐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시켜가지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가담자가 되는 거니까. 그게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믿어주나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공소장이 이미 30몇 페이지 40몇 페이지인데 거기 보시면 변호사분들 법무법인이 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로펌이 세 군데
군데가 들어갔었거든요. 그 사기꾼들을 변호하기 위한 네네. 업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돈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구나. 저희는 이미 그 신고를 한 이후부터 다 빠졌지만 저희 대신 들어간 다른 회사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들은 계속 정상화를 위해서 본인들이 노력을 했다라는 이 소명자라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를 일부러 치려고 친 건 아니었어. 이게 기술적으로 부족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사 불러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속 만들고 있었다. 그런 도중에 우리가 잡힌 거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형량이 확 줄어들긴 하거든요. 네. 그런 취지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아프리카 쪽에서 한번 난리가 한번 났을 거예요. 코인게이트? BJ들이 코인을 홍보를 하거나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지고 계신 유튜버분들이 나 이거 코인 투자해가지고 뭐 얼만큼 벌었다. 그거를 주도하신 사람 중에 한 분이 또 이 사람인 거예요. 저희는 딱 봤을 때 야, 이게 똑같은 사기 방식인데 그때 저희가 들어갔던 사무실도 저희는 인천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무실이 세 개가 있었어요. 인천, 강남, 목동. 근데 강남에 그 사무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공신력을 가지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누구가 대표로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유사 수신이나 이렇게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 벌떼같이 공격이 들어와요. 여기는 그런 코인 아닙니다. 초치기 하지 말고 그냥 뭐 꼬우면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마는 거예요. 결국 그게 또 터진 거예요. 근데 나머지 두 건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자기가 주도한 거라고 보긴 뭐 하지만 지금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뭐 원코인이라는 시스템도 있고 원코인이라는 게 제가 짧게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코인은 아니에요. 근데 유사 수신 패턴의 피라미드. 코인 사기면 코인 사기고 유사 수신이면 유사 수신인데 이제 얘네 들이 머리가 똑똑해지니까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여러 방법을 쓰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코인에 100원 투자해서 우리가 나중에 120원에 살게. 그건 유사 수신이 되니까 너희가 우리 코인 100원에 사면 우리가 서비스로 무슨 가이드북 같은 걸 하나 줄게. 마케팅 기법 책. 그럼 책에 그냥 끼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산 걸로 코인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코인은 거래가 된다고 하지만 그게 거래가 되는 게 뭐 자산 거래라고 하죠. 지네들끼리만 그냥 사고 파는 거고 또 추천인도 입력을 해야 돼요. 그 코인을 사려면. 이건 또 다단계랑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유사수신으로 죄를 물어야 되나 아니면 사기로 죄를 물어야 되나 다단계로 죄를 물어야 되나 헷갈리는 거예요. 수사기관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그 계약서를 보면 정말 법률 자문을 완벽하게 구한 계약서까지도 구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이걸 봐도 이렇게까지 다 돼 있는데 이게 왜 사기야 라고 지금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지금 두 번째로 수사하고 있는 게 4조 원대거든요. 지금 제가 이 언급하는 2천억도 뉴스에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나 떠올려봤는데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뉴스에 안 나왔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분명히 뭐가 언론 쪽 유착을 썼을 거고 실제로 코인을 피해본 사람들이 왜 신고를 안 할까? 라고 했을 때 자기네들도 가해자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유사수신은 가담한 피해자도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순간 자기도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해자도 그거를 노리는 범죄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피해자분들이 가끔씩 연락이 오긴 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미 터진 사건은 돈은 절대 못 받는다. 정말 이 사람이 뭐 죽기 직전에 뭐 돈을 받는 경우는 있어도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터질랑 말랑 하는 코인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오늘이 9월 17일이잖아요. 9월 17일부로 거래소 대부분이 문을 닫을 거예요. 조건에 맞지 않아서. 그럼 분명히 출금 지연이 일어날 거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뭐 순차적으로 어떤 거래소가 그 회사를 살 수도 있겠죠. 그럼 저희가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중에 분명히 피해가 발생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면 자기가 애매한 곳에 4천만 원을 코인을 넣었는데 과연 이게 뺄 수 있을까? 그러면 그때 그냥 빼야 되는 거예요. 4천만 원을 다 받을 생각은 솔직히 말해서 포기하셔야 되고 저는 모래가 좋습니다. 저는 1천만 원을 지금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씩 지금 세 달째 받았어요. 그 다음 달에는 받으면 저는 이득이니까 그때 1000만 원 다 뺄게요. 그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바로 1000만 원 한번 뺀다고 해보세요. 안 빼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안 주고 있고 그런 취지로 코인이나 이런 거는 인터뷰에 나오셨던 분들처럼 본인이 직접 채굴 하거나 본인이 뭐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이상 뭐 누구한테 대신 리딩 뭐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다른 건데 99%도 아니에요. 100% 사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코인을 거래소를 만들겠다. 네. 이런 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네요. 진짜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이름이 만약에 정현민이다. 현민코인을 만들고 싶다. 프로그래머한테 한 30만원 주고 코인 발행 한 100개만 해보세요. 그러면 2시간도 안 돼서 만들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소 플랫폼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 플랫폼은 이미 짜여진 플랫폼이 있어요. 그걸 그냥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이제 그걸 또 정리한다고 금융당국에서 자기네들이 설정한 기준치에 맞는 거래소 빼고는 다 폐쇄시키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유예가 돼서 오늘에 다다라서 이제 처분이 되는 거죠. 관련해서 그렇게 처벌받고 나온 사람이 또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게 현실인 거고. 그렇죠. 사기꾼은 돈 벌 수 있는 게 사기밖에 없어요. 사고방식이 저희랑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왜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지? 왜냐면 저는 이제 회사를 이제 나왔고 이제 사회적 기업을 준비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 둘째치고 저는 지금도 돈이 필요하면 물류센터에서 새벽에도 일을 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 10만원, 15만원 받는 게 그냥 저는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쪽 세계 사람들은 달라요. 야, 너 이렇게 일해가지고 8시간 일해서 10만원 받아? 야, 나 8분만 일해.
얘기하면 150만 원 받아. 사기쳐가지고 150만 원 받아. 자기네들이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이 멍청한 거고. 일단은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이게 차세대 돈벌이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은 근로자분들이 기업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자영업자분들도 자영업은 세컨드로 일하고 코인으로 돈을 좀 벌거나 주식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거품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이런 부분도 물론 다 존중을 하는데 너무 그 투자에 대한 허황된 꿈을 믿고 피해를 안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전 제 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전 남의 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지랖인데 그런 거 보면 그냥 안쓰러워요. 아, 왜 사기를 당하지? 조금만 더 본인이 신중하면 그렇게 본인의 피와 땀이 섞인 돈을 그렇게 날린다?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지금에서 얘기하지만 저도 오피스텔은 제가 분양 사기를 당한 적도 있어요. 부동산을 몰라서. 그럴 때도 저도 저한테 이렇게 속상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분명히 속도 많이 상할 것 같긴 해요. 더 알아보고 그렇게 할 노력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좀 똘똘해졌으면 싶어요. 오늘은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이신 정현민님을 모시고 근무 중 알게 되었던 회사의 사기 행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르레스였습니다.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